He's a Turkish actor and a lawyer. Lawyer? Lawyer! 아쿠아맨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은세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사는 예슬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터키란 나라는 알죠? 저도 터키는 알고 있어요. 터키는 한국에서는 형제의 나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형제의 나라? 아니요. 왜인가요? 전쟁인가 뭔가 있었을 때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터키 형제국이다. 그렇게 터키를 알고 있거든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선한 터키 남성분들을 알아가려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전 사실 터키 남자분을 한국에서 한번 만나뵌 적이 있어요. 진짜요? 네,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진짜 우연히 만났거든요. 근데 정말 첫인상부터 키도 정말 크시고 양복에 너무 젠틀맨이셔가지고 터키 남자분 이런 느낌이구나. 젠틀맨 이미지. 터키 아이스크림 말고도 예, 그만하세요! 이러고 싶은 그 아이스크림 발을 이렇게 빼시는 네. 그거 말고도 훈훈한 배우들이 있다고 하니까 첫 번째 부분이요. 키방 타틀리투그. He's a Turkish actor, model, and former basketball player. 아! 바스켓볼 플레이어! 운동을 잘하시는구나. 키 엄청 크시겠다. He is one of the highest paid actors in Turkey and has won many awards, including 3 Golden Butterfly Awards and Yeşilkim? Yeşilkim? Cinema Award. 되게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일단 highest paid네요. 제일 비싸게. 한국에 누구 있을까요? 김수현 씨? 동유 씨? 박보검 씨. 제일 유명한 걸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아닙니까? 그쵸? 가장 막 높은 페이. 아마 제일 유명하신 분 같은데 1번 한번 볼까요? 맨번 이제 꼬랑지. 토르 같은데요? 오! 나도 그 생각했어요. 토르랑 닮았어요. 오,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저는 수염 있는 남자가 진짜 좋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약간 개인적으로 쉐이프된 분을 prefer해요. 왜냐면은 콧살이 안 아파. 맞아요. 뭔가 뽀뽀할 때 강아지한테 뽀뽀하는 느낌일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상관없어요. 제가 오늘 한번 취향을 바꿔보려고요. 아니 저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맞아. 오. 농구 선수도 하셨다고 했었는데 악기도 다루시나 봐요? 탤런트가 많으시네. 그래서 높은 페이를 받으시는 게 이유가 있어. 되게 막 액티비티를 좋아하시나 봐요. 스쿠버 다이빙도 있고. 역시 잘생긴 남자는 인자가 있네요. 그쵸. 인스타 사진을 보아서는 되게 액티비티 하시고. 근데 only 42 포스트밖에 없어요. 근데 좋아요 대수가 좀. 그러니까 어떻게 2.9 million followers. 전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글라스가 너무 잘 어울려요. 일단 전체적으로 스타일리시하네요. 왜 뭐로 했다고 하잖아요. 아무나 입었을 때 그냥 크리스마스 느낌일 텐데 포근한 느낌인데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소화하신 이런 느낌? Is a Turkish model and actor who started his acting career in the TV series Adimi Furia. 딱 보고 느낀 게 조니 뎁 느낌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이 머리. 이 머리. 똑같은 머리인데? 아, 같은 헤어샵 가셨나 봐. 머리 어디 갔지?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머리 왜 바꾸셨어요? 넷플릭스 시리즈 하시나 봐요. April 26면 나왔네. 이미 나왔네. 뭐지? The Pro. 저 이거 알아요! 저 이거 봤어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어느 날 특별한 능력이 가문의 그 숨겨진 능력이 있는 걸 알게 돼갖고 이 사람이 막 악당을 이렇게 싸우는 약간 히어로물인데 나 그건 줄 알았어요. 그 뭐지? 옛날에 잠시 클립으로 본 것 같은데 팬테시물? 근데 그때 보고 이 터키 드라마가 넷플릭스에 있어갖고 신기해서 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분이셨네. 유명하신 분이었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머리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머리가 이렇게 있어야 남자친구들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고. 이분도 약간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거 좋아하시고. 짧으신 것도 괜찮네. 짧은 머리 어울려요. 되게. 아예 머드보다는. 멋있어요. 조금 맞아. 야만 그거 아닌가? 레게에서 야만 하는 그 야만. He's a Turkish actor and a lawyer. Lawyer? Lawyer. 아쿠아맨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로열이시구나. Lawyer. 몸이 장난이 아니세요. 되게 막 든든남. 수염이 없으면 슈퍼맨도 닮았을 것 같아요. 슈퍼맨 아시죠? 네. 아 근데 몸 진짜 좋으시다. 오 마이 갓 좋으시다. 잘생기셨는데? 와우. 진짜.
이게 확실히 이게 있는 게 느껴져요. 가려도 이 덩치가 그래 덩치 숨길 수가 없네. 얼굴이 저렇게 이렇게 뻔하시고 이분도 멤버. 어 네. 여기 테레비 분수. 어 나 여기 갔었는데 제가 만졌던 곳을 만지고 계시네요. 손 닿았어. 그치 중요하지. 어 유연하시네. 와. 엄청 애슬레틱하시네. 아 근데 로열이라고 하니까 너무 지적여 보인다. 진짜 섹시하신 느낌이 정말 남자 느낌. 이분도 뭐 배우시고 스위스본 스위스에서 태어나신 터키 배우. 딱 스파이 첩보물 같은 곳에서 맞아 뭔가 그런 거 같아.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한 몸 다 버릴 것 같은 느낌이랄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어떤 내용인지. 강아지 있나봐요. 아 불독이 있다. 불독이 이거 너무 귀여워요. 이게 이미지가 있어요. 강아지들하고 강아지 주인하고 닮은 이미지가 있어요. 뭔지 알죠? 네. 주인이랑 걔는 닮는다고. 몸이 닮은 걸까? 진짜 멋있으시다. 저는 강아지 있는 남자분이 이상입니다. 진짜요? 네. 강아지 키우세요? 제 남자친구는 있어요. 대박.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지고 뭔가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운동도 하시고. 아 그치 그 몸을 유지하시기 이유가 있지. 지금까지 본 터키 남자분들이 다 다 맞아. 엄청 예쁘게 액티비티 이런 거. 오! Is a Turkish TV series and film actor, former basketball player, and fashion model. 오케이! 첫 번째 분하고 엄청 닮으셨네, 그 스펙이. 딱 보고 예술가 느낌이 났어요. 조지 클루니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피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드 느낌이에요. 깔끔하잖아요. 맞아, 사진이 통일성이 있네요. 강아지! 그놈의! 강아지 맞아 그놈의! 아까 말씀하신 거 주인이랑 강아지가 닮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닮았어요. 그렇죠 있죠? 네. 띠어리가 있다니까 이 자기 닮은 걸 키우는구나. 그게 끌릴 수밖에 없대요 닮으면. 오 이분도 진짜 멋있다. Already a man. 뭐해? 어서 남자가 되렴. 저는 이렇게 머리가 이미 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빨 안 받아도 잘생긴 그런 사람. 머리가 없어도 잘생긴 사람. 그게 진짜 잘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머리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예뻐 보일 수도 있고 잘생겨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딱 태어났을 때 느낌으로 이렇게 해도 나는 잘생겼다. 여태까지 봤던 터키 남자분 남성분들 중에서 수염이 제일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제일 뭔가 정돈을 많이 하시는 느낌? 근데 뭔가 엄청 쉑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엄청 딱 카리스마 있고 쉑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고전 사극 이런 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충성도 있는? 신화 신화 이런 느낌. 공주를 지키는 호위무사 같은 거? 네! 네! 아~ 네 호위무사 느낌. 미얀만! 아 근데 이게 모두 다 너무 잘생기셨고 그 마지막 분도 저 고민했어요. 야만 분이랑 맨 마지막에 예브라햄? 이분하고 고민했어요. 이분은 너무 피드가 너무 깨끗하고 정갈하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피드야. 인스타그램. 뭔가 물론 그냥 첫인상이지만 샤프할 것 같아. 뭔가 말걸기가 무서울 것 같아. 제가 DM 보내면은 약간 110 약간 이러잖아. 근데 어쨌든 야만 분을 보시면은 근데 일단은 내가 제일 깜짝 놀랐던 게 로이어. 모르겠어요. 그 로이어라는 거에 지적인 매력이 갑자기 확 나가가지고 말하고 싶다. 대화를 나눠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리스! 이유는 강아지를 키우시는데 강아지랑 너무 있는 모습이 보기가 너무 귀여웠어요. 네. 하얗고 큰 불독이랑 바닷가 같은 아 맞아 맞아 그 픽처 이 사진에 딱 걸렸어요. 이렇게 낚싯바늘에 걸리듯이 걸렸어요. 그래서 저는 바리스 강아지를 어땠어요? 터키 배우를 봤는데 너무 잘생기셨고 일단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 다들 수염이 있으셔. 그게 제가 원래 그렇게 I'm not a big fan of beard 생각을 좀 바꿔 먹으려고요. 저는 원래 수염을 좋아했었고 네. 더 좋아지고 있어요. 진솔하고 신사 같은 느낌. 키도 되게 크신 분. 그래서 눈호강 했습니다. 팔로우 할게요. 팔로우기.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또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